오늘은 그 갑상선과 유방 분야에 우리나라 그 최고의 권위자인 외과 선생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워낙 그 에피소드도 많으셔서 말씀을 나눌 게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이제 뭐 하나하나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인사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일산에 개원하고 있는 연세 박세요정외과 원장 박세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선생님이 아주 깍듯하게 인사해 주셨는데, 이 환자가 오면 환자한테도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나셔가지고 인사하시는 걸로 유명합니다. 이 워낙 전문 분야라 제가 이제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될지 좀 어려운데, 일단 제가 그 선생님 그 명성을 들은 게 일산병원에 계실 때, 네. 연대에서 이제 일산병원으로 오셔가지고 거의 뭐 1년에 10,000명 정도 환자를 보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네. 굉장히 바쁘시게 환자를 보신 거죠? 네, 네. 바빴었어요. 네. 지금도 그렇죠.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몇 가지 남들이 놀랄 만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도 1년에 수술을 한 500건 정도, 하고 계십니다. 맞죠? 네. 네. 그 500건, 1년에 500건 수술을 한다고 하는 거는, 그 어떤 정도인가요? 우리 일반인은 좀 상상이 안 가서. 제가 거의 새벽 매일 2시, 3시까지 수술을 하고 있고요. 남들이 봤을 때는 미쳤다 미쳤다. 할 정도로, 쉬는 날도 거의 네, 없이 없이, 그냥, 맞습니다. 그냥 뭐 새벽까지 네. 수술하시고. 대학병원에 계신 그이 전문의 그 외과 닥터들은 얼마 정도 할까요? 1년에 수술을. 그분들도 많이 하실 거예요. 개개인별 차이가 있으니까, 또를 말하기는 그렇고요. 제가 개원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지만, 종합병원이라는 곳은 여러 의사를 위한 공간이니까 그렇죠. 개인별로 수술을 더 늘리거나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스타일의 수술을 제가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싶어서, 또 환자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서 개원하고 있는 거니까. 그 숫자를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제 여기에도 이제 좀 저희가 오늘 선생님을 좀 소개하는 독특한 이유가 있는데, 대학병원에 계신 선생님은 그냥 수술만 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수술하시는 선생님은 수술만 하시고, 네. 또뭐 검사하신다고 그래야 될까요? 네. 진단하는 거죠. 진단, 네. 또 뭐, 또 뭐가 있나요? 그다음에 성형, 성형, 항암 치료, 치료. 그리고 전반적인 치료에 대한 설명. 그런 걸다 나눠서 하는 거죠. 그렇죠. 방사선 찍는 분 따로 네. 계시고. 그런데 이제 선생님의 경우는 이거를 한 환자에 대해서 선생님이 일괄적으로 다 하는 그냥 거죠. 원스톱으로 다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분석하는 부분부터 나중에 수술 후 모든 그 회복까지 그 환자를 아주 정밀하게 보시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게뭐 대학병원이라든가 다른 선생님들하고 아주 아주 다른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의사가 팀 어프로치 한다는 거를 좋아하는 분도 있으실지 몰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그 많은 환자를 어떻게 다 팀워크를 할 것이냐라고 좀 반론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문제가, 한 의사가 직접 초음파를 보고 엑스레이 판독을 할줄 알고 수술을 하고 성형을 하고 항암치료까지 원스톱으로 다할수 있는 의사가 감독이 돼서 환자 치료를 해갔을 때 환자는 굉장히 만족도 높고 또 재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면 나중에 이 환자는 재발이라든가 문제가 벌어졌을 때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될수 있어요. 서로 책임회피라는 문제가 벌어지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대학병원 가서 그 진찰할 때 물론 좋은 시스템에서 진찰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거는 수술을 잘하시는 분들이지 그렇죠. 수술을. 진단을 잘하시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대학병원 갈 때는 뭐 지금은 그게 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뭐 특진 이런 개념이 막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잘하시는 분을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데, 지금 말씀이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그 선생님은 수술만 잘하는 것이지, 네. 뭐, 분석하고 이런 단계에서는 이 선생님은 개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진단은 다른 분이 주시는 거죠. 예. 수술을 잘하시니까. 근데 진단 자체도 굉장히 그 경험이 많은 분이 해주셔야 되는데, 진단은 예를 들어서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한다고 그러면은, 인턴은 안 하겠지만. 이미 방사선 레전드가 진단해서 올린 거를 읽어주는 식이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런 시스템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되고, 그렇죠. 주치의가 직접
진단하고 수술하고 유방암으로 유방을 드러냈을 때 다 유방 만드는 작업, 화암처까지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주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의사라는 직업은 암수술 됐건 서열 됐건 감독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감독은 본인이 다 할 줄 아는 상태에서 감독이 돼야 되는 거지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몸에서 피한다고 감독이 걸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에 500명을 수술한다고 하는 개념은 이런 모든 과정을 혼자서 다 어떤 한 환자에 대해서 해주시면서 500명이기 때문에 그건 뭐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봐야죠. 사실은. 네네 맞습니다. 예. 이제 제가 또 선생님에 대해서 감동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수많은 여기서 이제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 대해서 선생님 핸드폰을 오픈해 놓고 네. 항상 소통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예. 그것도 일반 의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예. 대부분 이제 뭐 컴플레인도 걱정할 수 있고. 예. 있는데. 맞습니다. 예. 종합병이 있어 보니까 이게 환자들이 갖는 가장 큰 문제가 소통이에요. 의사가 얼만큼 친절하게 잘해주고 환자의 손을 잡고서는 설명을 해주고 잘못된 점은 딱 인정해버리고 하면은 환자가 불만이 없어요. 근데 안 좋은 일이 벌어져서 의료사고 나거나 뭐 해도 자꾸 의사는 병원 가고 그렇지. 연락도 안 되고 연락도 안, 안 되고 어디 하소연도 못하고 뭐. 그리고 네. 내가 수술을 받고 너무나 아픈데 응급실로 가서 의사를 찾아야 되고 저 이게 굉장히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원하는 의료 시스템이 아닙니다. 의료 시스템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의사가. 그래서 제 핸드폰을 오자마자 전 외래에 오신 첫 분께 명함을 나눠드립니다. 문제가 있으면 전화를 하세요. 네. 제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될 테니까 그리고 예약이 안 돼도 전화 주세요. 이거 제 예약 환자가 지금 3, 4개월을 밀려 있는데 환자들이 불만이 없어요. 불만이 있는 사람은 바로 전화 옵니다. 난 빨리 보고 싶다. 그럼 바로 내일 바로 예약해버립니다. 네. 오늘도 아침에 오다가 보니까 전화를 대여섯 번 주셨는데 네. 바로 내일 아니 네. 오늘 의사가 환자하고 소통하는 이런 게 중요한 거고 이제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거 안 되면은 네. 의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힘듭니다. 예. 제가 이제 이런 비유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주인이 자기가 만든 걸 먹는 걸 보면은 굉장히 신뢰가 가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아, 이거 자기가 만든 걸 자기가 먹는구나. 물론 뭐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제가 선생님 에피소드 중에 부친께서 예. 간암이셨죠. 간암이셨는데 본인이 그 수술을 하셨어요. 예. 저는 그건 정말 그 놀랍기도 하고 그거는 본인의 또 자신감이기도 하고 또 역량이기도 하고 또 잘 부친을 한다는 거는 또 쉽지 않은 또 다른 영역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사실은 저희 아버님 간암수술을 제가 했고요. 예. 여동생 유방암수술을 제가 했고요. 예. 얼마 전에. 예. 또 남동생 갑상선 암 수술을 했고요. 사촌 여동생 갑상선 암 수술을 제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일단 가족들이 다 믿는다는 네. 거고요. 일단은 이런 말하면 이상해질지 모르겠지만 저희 직원들한테도 저는 환자가 있으면 굉장히 잘해주려고 합니다. 내부 고객이 만족 못하는 의사는 그렇죠. 절대 친절한 의사가 될 수 없고 올바른 의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가족, 우리 병원 식구들이 저를 일단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뢰를 중에 중요하고요. 또 자신감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저는 또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 우리 원장님은 갑상선 유방 분야의 전문가로 세상에 알려져 있는데 간암 수술을 하셨다고 그러고 네. 뭐 위암 수술도 하셨다고 그러니까 네. 야 이게 되는 건가 이게 저 자기 전문 분야가 있는데 그래서 그 외과라고 하는 그 특성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고? 사실은 요즘 제가 가장 갖고 있는 불만이 외과 레전드 트레이닝 기간이 4년에 3년으로 줄어든 겁니다. 사실은 외과라는 직업이 힘들죠. 의사들이 꺼리는 분야인데 힘들다 보니까 젊은 의사들 입맛에 맞춰주기 위해서 4년에 3년으로 트레이닝 기간을 줄여서 줬는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제대로 수술을 배우고 나올 시간도 없어요. 심지어는 지금 연세 많으신 의사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면 현재 50대 외과 의사가 은퇴라고 하면 한국의 외과 의사는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많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저희가 그 레전트를 마치고 저는 전임이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문의를 따고서는 아주 작은 보수를 받으면서 수술을 배우는 거죠.
그 과정을 보통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요즘 사람들은. 돈이 안 되니까? 네, 돈이 안 나가죠. 해도 1년, 해도 1년만 끝나는데, 전 3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수술이 없어요. 3년 동안 야단 맞아 가면서 꾸준히 위암, 대장암, 간암, 췌장암 다 수술을 배우다 보니까 못하는 수술이 없던 거죠. 그러니까 수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수술 자신감이 생기고 어떤 수술인지 겁이 안 나고 진단도 겁이 안 나고요. 예. 제가 요즘 새로 시작하는 젊은 의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이 돈 버는 데 치중해서 심지어는 의과대학을 마치고 나서는 인터넷도 안 나고 바로 강남에다가 커다란 피부 관리 샵을 차려가지고 개원하는 의사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재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런 건 진짜 앞으로 우리 의료, 한국 의료를 어둡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양해야 되고요. 힘들더라도 지금 배워야 됩니다. 지금 젊었을 때 배워서 뭐 하나라도 더 앞서 나가려고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죠. 사실은 굉장히 그 독특한 경우고, 원장님의 경우는. 그리고 또 본인이 예, 진단부터 치료까지 뭐 이후까지 다 책임을 지다 보니까 사실은 동료 닥터, 동료 의사 세계에서는 이거를 뭐 시기한다 그럴까, 질투한다 그럴까, 또 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 나쁘게 얘기하려는 이런 아마 풍토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그냥 미로 짐작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이 훌륭한 그 뭐라 그럴까요,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기회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굉장히 답답했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네. 이 기회에 그 좀 원을 한번 좀 풀어보시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과면 외과, 방석 방석과 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요즘은 융합 시대거든요. 네. 흉터 없이 홀 유방홀 제거하기 위해서는 외과 의사가 초음파 자료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수술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외과 선생님은 처음부터 볼 줄 모르고 그냥 수술만 하려다 보니까 흉터 없이 혹을 제거하는 시술을 잘 못하게 되고 오케이. 이런 것들도 그렇고 또 세형도 못하게 되고 세형이라는 게 제가 일본 가서 깜짝 놀란 게 제가 일본에 그 연수를 갔더니 거기는 뭐 유방 확대 수술이라든가 축소 수술 이런 거를 과학 구분 없이 막 하더라고요. 서로 그걸 욕하는 것도 없고 심지어는 서외과 선생님이 유방암 수술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유방 세형으로 해버리고 나와서 외과 선생님하고 내가 오늘 연수를 했는데 내가 뭐 잘못된 게 뭐냐 물어보면 외과 선생님이 거기서 조언을 해주고 전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건 대체 무슨 시스템이지? 그러니까 이게 옹졸하게 과별 싸움이라서는 안 되고 환자를 위한 진료라는 개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환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나라도 우리는 너무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영역 없이 환자를 위해서 흉터 시술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또 이 의사가 항암 치료라든가 유방 성형에 대해서도 외과 의사가 내가 앞으로 수술하는 환자들이 모양이 어떻게 유방이 어떻게 될지 다 모양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수술방에서 유방암 수술을 넣고 백으로 어떻게 넣는 게 좋을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유방암 수술할 때 피부를 좀 많이 살려서 두껍게 남겨놓기를 바라는데 외과 선생님은 암 재발 여부 때문에 유방을 크게 수술만 하고 나가버리거든요. 나머진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럼 성형외과 의사 쪽에서는 아니 형편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나서는 내가 알아서 하면 아무리 그대 새로 시작하더라도 잘 나올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야 되고 항암 치료하시는 선생님한테도 내가 이러이러한 걸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항암 치료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이 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정보 없이 항암 치료하는 선생님은 환자 받아서 그냥 무조건 스킬들을 항암 치료 해나가면 환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그렇죠. 예. 일단 선생님은 그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흉터 없이 유방 수술을 한 그 수술을 하신 분이죠. 그죠? 1세대죠. 1세대. 저 그러니까 예. 엄밀히 말하면 저 말고도 몇 분 더 계셨는데 예. 그분들이 같이 고시기 같이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18년 전부터 시작했는데요. 예. 18년 됐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파격적인 같이 시작했죠.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을 그 원장님을 가르치고 이러셨던 또 선생님들은 우리 원장님이 정말 너무 유능하고 그래서 교수 되기를 바랐다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이제 다른 뜻이 있어서 이렇게 또 개원을 하신 거죠. 예.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의사라는 직업이 물론 많은 선생님들이 실망하신 분도 있으셨겠지만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의료 시스템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병원에 체크하고 나온 거는 환자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토요일 날 진료가 늦어지면은 불러갑니다. 왜 진료가 늦냐 이렇게. 그러면 저는 너무 괴로운 거죠. 진찰 환자수도 늘려야 돼. 네. 근데 저는 더 환자를 많이 보고 더 진찰을 해주고 싶은데 병원 입장에서는 저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여러 의사를 같이 컨트롤해 나가야 되니까 진료 시간 늦으면 퇴근 시간 늦어지니까 불만이 나오니까 이 문제 해결.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저를 도와주는 직원을 더 뽑아주세요. 말씀을 드리면 또 그거는 또 받아 힘들다. 특혜를 주는 것 같다. 특정 의사에게 더 특혜를 주는 거는 병원 입장에서 안 좋다. 그래서 또 경영적인 측면. 네, 이런 문제들이 따르니까 이제는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이제 내가 내 병원을 치고 나와서 내 스타일대로 환자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개원을 택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가장 많이 하고 계신 갑상선 분야하고 유방 분야하고 뭐 최근에 좀 트렌드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좀 이슈가 될 만한 거, 또 아니면 환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거, 뭐 이런 거를 좀 몇 가지 좀 얘기 좀 해보시죠. 제가 전문이 아니어서 질문하기도 쉬운 영역이 아니라.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방암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전에는 유방을 자꾸 살리는 게 트렌드였었습니다. 무조건 살리는 거. 근데 유방을 살리는 수술을 처음 시작했던 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면은 왜 유방을 살리려고 하느냐? 환자가 원해서. 환자가 원해서. 재발 여부보다는 환자가 원해서거든요. 근데 이게 미세한 암 전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또 요즘 최근 트렌드가 유방을 암 걸렸을 때는 아주 초기가 아닌다면 다 없애버리고 유방을 만들어서 유두는 보존해야 되겠지만 만들어서 아예 깨끗하게 하는 게 훨씬 안전한 수술로 요즘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갑상선 쪽을 말씀드리면 요즘은 가급적이면 옛날에는 갑상암이 나오면 무조건 수술을 하는 추세였는데 이제는 1cm 이내 갑상선암은 가급적이면 저는 지켜보는 쪽이고요. 지켜보고 갑상암은 두 가지 얼굴이 가지고 있어요. 사람마다 빨리 자라는 경우도 있고 늦게 자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cm 이내라면 지켜보다가 빨리 자란 병에 있으면 그때 수술 늦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또 두 번째는 1cm 이내는 갑상선 수술할 때 다 전혈제 몽땅 드러낸 추세였는데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지금은 한 웬만큼 커도 한 4cm까지는 그 부위만 수술하고 지켜보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사이트의 그 취지는 이런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 또 보이지 않는 그 사회적인 고마움에 대해서 뭔가 사회에 좀 환원하자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경험을 누군가가 입 뭐 외과 분야로 들어오든지 또 어떤 의료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선생님께 어떤 조언 내지 뭐 이런 거를 좀 구하려고 한다면 좀 그런 거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좀 도와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사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 사회에 대해서 또 저를 가겠던 선생님과 환자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이 아니셨다면 이 자리에 앉지를 못했었고 어떻게 되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제가 믿는 하나님한테도 감사드리고 있지만 제가 그분들께 뭔가 보답을 하고 싶어요. 저와 같은 길을 가려고 하는 또는 같은 게 아니라도 의사라는 직업을 택해서 가는 후배들이 있다면 제가 조언을 해드리고 싶고 제가 가진 기술을 다 또 지식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또 정말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제는 제가 그분들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도와야 되고요. 얼마든지 제가 제가 가진 모든 거를 다 그분들을 위해서 쓸 마음이 있습니다. 의료계가 굉장히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 국민들에게 감사한 일도 너무 많이 하셨고 그런가 하면 또 몇 가지 뭐 좀 이슈가 되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뭐 전체 의료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외과 분야도 좋고 뭐 우리 의료의 발전을 위해서 뭐 환자가 됐든 의료계 쪽이 됐든 뭐 하신 말씀 좀 있으시다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회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줘야 돼요. 사회의 의를 바라보는 눈을 의사들이 막 멋대로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이 사이에서 의사들이 자중하면서 전체 사회와 융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물은 흘러가기 시작했고요. 저희는 그 안에서 맞춰가야 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상한 이슈를 가지고 나 대해서 막 싸우거나 그러고보다는 이분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 말을 듣고 제가 느낄 때는
이제 사회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대화를 풀 수 있거든요. 우린 이런 문제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문제를 이해해달라고 말하면 상대방도 많은 시민단체라든가 학자분들도 다 이해해 주세요. 예. 이제는 막 억누르는 그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호인 시류에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게 의사가 대접받는 길이고 의사가 살아날 수만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뭐 수술하신 환자가 뭐 정말 뭐 1년에 500명씩이면은 뭐 10년이면 뭐 5천명이고 뭐 10,000명, 20년이면 10,000명이고 뭐 이렇게 되는데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네. 그 중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경우라고 그럴까요? 뭐 하여튼 이 둘 중에 뭐 이런 것도 좀 한두 사례 좀 들어보시죠. 유방을 다 드러내자고 그래서 암도 아닌데 너무 암도 커서 이 혹 중에서 엽상종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암은 아닌데 굉장히 큰 잘 빨리 자라는 혹인데 그래서 유방을 다 전조증하자고 했던 분인데 그 많은 혹을 다 그걸 없애버리고 백을 넣어서 유방을 예쁘게 만들어줬는데 환자가 이전에 있던 유방을 더 예뻐지신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경우들 또 유방암 수술을 했는데 환자는 재발한 유방암 3기 4기 돼서 재발하신 분이 저한테 항암 치료 받고서는 완치가 돼가지고 지금껏 10년 20년씩 잘 사시는 분들 이분 찾아와서 저한테 고맙다 말씀하실 때 참 고맙죠. 어쨌든 뭐 성형이 됐든 수술이 됐든 항암 수술이 됐든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일인 거죠. 그 네. 삶에 대해서 많은 그동안의 공적과 그 참 에피소드를 많이 갖고 계신데 제가 그 뭐 워낙 바쁘시고 또 시간의 한계상 다 끄집어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좀 답답한 측면도 있는데 궁금하신 점은 저희 사이트에 좀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또 대신해서 또 선생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아유, 예, 귀한 말씀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